이게 지금 요 아주 아직까지 나라를 걱정해도 나서지 않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이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냐? 직업인이죠. 직업인으로서는 심폐라든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노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는 이런 단체가 모이면 여기서는 지락이 일어나요. 진짜로 세상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누군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홍익 인간들이거든요. 물 밑에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사심이 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전부 다 뒷받침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게 없이는 절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어떤 지도자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아. 박근혜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송창식이가 됐든, 똑같아.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니까 봉고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받았다, 이런 거나 하고 오고, 핵무기, 없게 하는 서명을 했다, 요런 것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하던 똑같지, 그리고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는 국민의 힘으로 굴러가지 대통령 때문에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묘하거든. 이게 참 나라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 이 국민의 힘으로 스스로 굴러가는 나라지 지도자들이 지금 잘해갖고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 이 나라를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에서 국민들이 이만큼 키워놓은 나라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모순을 가지고 잘못하고 있어도 이 나라는 굴러갔어요. 이게 국민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지도자의 힘도 과세해서 이 국민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나온다면 이게는 이제 진짜로 날개를 달고 인류에 우리가 날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지도자는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지금 몰라서들 그래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바르게 못 쓰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걸 전부 다 짜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 거란 말이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게 살겠고. 우리 국민들이 내가 빛나게 살겠고 보람있게 살겠고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 그걸 지금 짜서 해줄 거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악은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 요거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떤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 사람이 한 방 뜨면 국제사회가, 한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에? 무명인이 갑자기 인기 있어갖고, 이거, 그럼 국제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이러면 정치 안 돼요. 정치판에서 그래도 잔뼈 굵어가지고, 내가 뭔가 심폐렴이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그래도 깜짝 놀라 쳐다봐주고, 이분이? 이렇게, 이거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이게 내공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 실력은 없지만, 내가 들고 나가면 그래도 빚은 낼 수 있다. 이런 일꾼은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났다라는 게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힘써달라. 이거지. 그는 자리를 욕심내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물된다라는 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자리가 뭐가 좋다고들 자꾸 껍질대느냐고.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한 70, 한 몇 살 되시면 까지끔 한번 해보고 할 일 없는데 막 그냥 그 고려장한테 가면 되지 싶어 갖고 그래 하면 몰라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했더라도 내가 여기 내려오면 그 국민들한테 취향을 받아서 또 원로로서 그 다음 대통령을 하면 뒷바라지를 또 같이 해주고 이런 이제 윈윈이 돼가지고 뭔가 이런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응? 좀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합시다. 넓게 좁게 보지 말고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사회에 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되겠는가를 봐서 설 값어치가 있는 사람 요는 사람을 선택을 하자. 쓰임새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뭐 쓰임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지금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이거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 아무도. 그거는 뒤에서 뒷받침 해줘서 장착을 시켜줘야 굴러가요. 요거지. 알맹이는 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없다는 거죠. 그 알맹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군사를 얻어야 돼. 군사.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묘하게 돌아갈 테니까 잘 돌아갈 겁니다. 잘 돌아갈 거고 누가 인기 있다 안 있다 해도 딱 될 사람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늘이 벌써 점 찍어놨어.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바람 욕고 뭐라 계사도 하늘은 벌써 한 사람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사도 그 사람이 될 거니까 되고 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갖고 뭔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할 건가. 누굴 좋다 나쁘다 하지 말아. 일꾼을 잘 써야 돼. 누가 되든 일꾼을 잘 써야 돼. 시대에 따라서 하늘이 내는 거니까. 지도자는 시대에 따라서 하늘이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때 들어가고 희생하고 내려오게 하고 이 사람은 요때 들어가서 바람 맞고 내려오게 하고 이 사람은 요때 올라와서 별빛 구경하다 내려오게 하고 이래갖고 국민의 언성도 싸고 뭐 이렇게 막 이 돌도 맞고 꾸중물도 맞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 희생 속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고 지금 저 난도질하고 싸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발짓하고 막 이렇게 매가지 잡고 안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분지로 알 거 아니에요. 좋은 걸 했기 때문에 아 전문의들이 할 수 없구나. 정치인 또 전문의란 말이죠. 전문의들이 인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 인성을 갖췄고 나면 어떻게 돼? 인성을 갖추고 완성이 되면 홍익인간이 돼요. 홍익인간이 지금 경쟁하고 싸움하고 악수하러 다니면 한표 구걸하러 다닐 것 같아요? 홍익인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인성을 갖춘 홍익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사람들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이 비전이 빛이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응? 이 사람들은 아무도 너희들이 뭔가 경험을 안 했어도 너희들 마음이 하늘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하늘이 힘을 얻어서 스스로 세상을 보고 운용할 수 있게 지혜를 열어준다 이 말이죠. 네 마음이 중요한 거라. 응? 스승님이 어때 뭐 정치를 해보고 뭐를 해보고 박사를 따보고 공부를 해보고 전문의를 해보고 뭘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세상을 보고 아느냐. 천하무시간 나는 글도 하나 안 뒤집어보고 이 책도 한 자 안 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논하고 있어요. 너희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에? 그럼 내가 그걸 지식이 많고 막 그 책을 봐가지고 박사 따서 아는 거냐?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보이고 세상이 스스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 길이 스스로 보이고 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내가 불태울 이 가춤이 내 이 자신이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될 때 스스로 다 보이는 것이지 배워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란 말이죠. 누구든지 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갖고 네 보이는 앞에 보이고 깊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요런 거예요. 이게 이제 수련 수행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맑히고 맑히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뭔가 그늘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그늘에 그리가지고 어둡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맑게 할 수 있고 세상은 항상 맑게 이룰 수 있게끔 다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늘이 있으니까 그걸 그늘만 보고 있는 거죠. 요거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지금 나와갖고 뭐에 지도자 한다. 당신들끼리는 아무것도 모네. 이 군사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면 당신은 아무리 해도 내려올 때 돌 맞고 내려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